좋아요. 연결됐습니다. 자, 왼쪽 우당이 비어 있습니다. 우당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포르도의 공격 레미 우당 그대로 컬러스 슛! 들어갔어! 바텔리스! 아, 바텔리스 고미 선수. 고미 선수 엉금엉금 셀레브레이션 따라했습니다. 자, 우당의 크로스가 아, 들어오는 앨리스를 봤군요. 네. 네. 순간적으로 아, 자, 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당 그리고 아. 니아카트 선수였거든요. 자, 지금도 패스미스를 우당이 끊어냈고 어 좋은 패스입니다. 야신 아들리 우당 잡았습니다. 왼발 우당 왼발 치고 우당 크로스 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메스가 홈에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아 우당도 여기서 볼을 끄는데 자 딜러선과 우당입니다. 딜러선 다시 아, 우당 우당 슛 들어왔어. 레미 우당 레미 우당 선수의 추가골. 본인은 이번 시즌 두 번째 골. 팀도 오늘 두 번째 골. 2대0 앞서는 보르도입니다. 자 우당과 딜러선이 여기서는 저기 덤비면 안 되죠. 사실은 만들어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고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덤벼드는 것이 벗겨지니까 뒷공간이 나잖아요. 그렇죠. 운도람과 딜랑 브롱이 두 명 다 벗겨지니까 네. 7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했어요. 네. 마들렌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헤딩 다시 드프레빌 슛 들어갔어. 니콜라 드프레빌 드프레빌 친정팀을 상대로 만의 골을 터뜨리는 드프레빌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또 실점 연속 있다 얘기하자마자 실점을 하고 맙니다. 또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드프레빌 선수는 네. 이번 시즌 본인의 세 번째 골입니다. 토마 들렌의 네.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 이 리안 공중볼 항상 선 긁은 축구를 하니까 공중볼 경험에서 이겨내야 된다고 했는데 리안이 그래도 하나 해줬네요. 네, 놓쳤어요. 네. 이 터닝 저 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자 여기서 그리게리센 아 위치 선정이 그리게리센이 좋지 않았고 리안과 드프레빌 만들어냅니다. 어떤 보르도입니다. 블라야 프로킥 헤딩! 어, 저, 아, 슛! 들어갔어! 은게트! 결국엔 은게트네! 은게트! 지금도 결국에는 딜랑 브롱에게 네. 헤딩을 허용했고 떨궈준 게 그대로 은게트 걸렸어요. 자, 2대0 앞섰던 보르도가 전반 막판에 한 골 실점 또 후반전 지금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또 한 골을 실점 당했습니다. 상위 보르도 실점 많아요. 문제입니다. 네. 그건 놓치면 안 되죠 사실은. 수비 3명 사이에 떴는데 오타비오 끌어냈습니다. 딜러선 다시 야신 아들리 엘버트 앨리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볼은 자. 왼쪽에 우당에게 우당에게 아, 오! 오! 들어갔어요. 레디 우당 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 축구 한 점 네. 정도 165mm 정도 하나 지금 좀 앞선 것 같긴 한데 아 잘 때렸거든요. 우당을 밀어서 완료했고요. 네. 야신 아들리 자 아, 이러면 아들리 지금 글렌의 네. 어, 반 공도 네. 더 지금... 차고요. 어 바로 다이렉트 퇴장이에요. 네. 자 퇴장을 이거는 지금 걸려든 거예요. 네. 자 야신 아들리도 그러니까 이제 네. 고발하는 페어플레이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네, 자, 태클로 네, 여기서 반응이 됐어요. 블라야 아 거의 좀 차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아무 상태도 아닌 상태였으면 뭐 옐로 카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보복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저거는 선수를 넘어뜨리기 위한 행위로서 자 중앙 쪽에 사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쌍통 올라갑니다. 쌍통 크로스 헤딩! 들어갔어! 이번에도 응계 3골이 나왔습니다. 3대3! 페트코비치 변화 줘야 됩니다. 네. 크로스거든요. 강하지도 않아요. 툭 맞춰주면은 공중볼을 지금 계속 따내고 있단 말이죠.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축구를 메스가 하기 때문에 네. 저런 또 헤더의 궤적이면 코스트를 막지 못하죠. 자, 그리게리센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응게트를 잡질 못했고 그리고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3대3입니다. 콜 바이스 코시엘리 없는 것이 이제 저런 그러네요. 장면에서 네. 좀 티가 나는 거예요. 보르도와 메스의 경기 결국은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강등권의 팀끼리 이제 1점씩 나눠 가졌는데